아 이렇게 됐네. 한 마리를 남긴다. 네, 진짜 한 마리만 딱 남기고 싶다. 가무치를 남기고 싶네. 가무치. 가무치. 애니멀로 TV. 네, 여러분 DK입니다. 저는 4시간 만에 여기 빠박이님 댁 바로 앞에 왔는데요. 네, 이렇게 이렇게 여기입니다. 앞에 만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많이 봤던 풀장이고요. 와, 마당이 예쁘네요. 조용하고 새소리가 들리는. 네, 와, 좋다. 네, 안녕하세요. 애니멀레 DK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경주에 내려왔어요. 테드님 몰래 내려왔는데요. 테드님 아마 영상 보시면 놀랄 건데, 테드 안녕. 네, 빠박이님 댁에 왔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빠박입니다. 애니멀로 TV 유튜버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대형 물고기들을 많이 빼신대요. 그 빼는 현장이랑 그리고 대형어 오래 키우셨기 때문에 그 노하우들을 조금만 저희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애니멀로 TV 번창하시고 성공하시길 바라겠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네.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일단 예. 일단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집이 되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라 무추한데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와, 대박이다. 사는 걸로. 이게 분양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 싹 다 드리는 거예요. 싹 다. 저방 거도. 와. 근데 대형은 제가 적기 때문에 네. 완전히 다 드리는 거예요. 와, 실물로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영상으로 볼 때보다. 틀려요? 훨씬 큰데요? 그죠? 와. 지금 애니블루 TV님이. 네. 저도 지금 영상 좀 찍을게요. 저희 집에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영상보다. 아, 그런가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와, 이런 수저가. 아무튼, 여기 제 지인분이 요 분양을 받으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같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예. 촬영도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온 김에. 오늘은 뭐 할까요? 뭐 제가 미리 전화로 여쭤봤던 거. 아, 오늘은 제가 대형어를 제 구독자님이 제가 대형어를 제가 유지하는데 조금 형편이 어려워서 이걸 분양하는데 제가 앞전에 여기에 토종잉어를 재래시장에서 사서 한번 길러보려고 토종잉어를 거명을 안 하고 넣었는데 지금 아이스밭 다섯 마리가 안구 백탁이 와서 네 마리는 실명이 됐고 한 마리는 호전이 좀 됐는데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해보겠습니다. 네. 구독자님들. 네. 물고기 거명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잠시 들어올게요. 제가 대형어를 좀 이렇게 기른 경력이 좀 되는데 제가 대형어를 한 60마리 넘게 길렀었습니다. 대형어는 얼마나 기르셨어요? 한 20년 정도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28살 겨울에 네. 아시아나 용 아로하나로 입문해서 네. 지금까지 이렇게 키웠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뭐 제 팬이나 구독자님이 뭐 선물해 주신 커다란 개체를 입수한 것도 있지만 저는 새끼 때부터 키워올리는 맛, 대형어기 맛은 네.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끼 때 이런 구라미들 같은 경우도 한 뭐 10cm급인 걸 이 정도로 성장시키고 네. 그런 맛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번에 토종잉어를 넣었을 때 얘 그 검역을 안 해서 네. 이 검역이라는 게 노지에서 이런 그 잉어, 붕어, 열대도 마찬가지고 외국에서 노지 키우잖아요. 양어장들은 네. 노지에서 키우게 되면 외부 기생충이 달라붙고 그리고 세균, 바이러스 같은 게 그 노지에 키울 때 그 물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믿을만한 업체가 아닌 데서 물고기를 구입한다 그러면 100% 정도 검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네. 제가 실수한 게 20년의 경력을 제가 믿고 네. 이 정도 쯤이면 괜찮겠지 외관상 멀쩡했어. 네. 근데 저희가 뭐 지금 요즘 코로나 언급해도 됩니다. 네. 예, 코로나 같은 경우도 외관상은 멀쩡하잖아요. 네. 내부에 바이러스가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제가 입수했다가 어항을 폭탄 맞아서 지느러미 썩은병까지 왔는데 치료를 하고 앙고백탈 4마리만 지금 치료를 못했는데 그래도 구독자님들 검역이라는 게 아차하는 순간 어항 전체에 폭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아차하지 마시고 나는 안 오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하지 마시고 저같이 실수하지 마시고 검역을 꼭 하시고 물고기를 입수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도 20년 가까이 했는데 이렇게 네. 할 때가 사실 많아요. 괜찮겠지 하다가 폭탄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예. 네. 일단 저는 대형어는 키우지 않았는데 예. 대형어들의 장점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대형어는 제가 지금 제 영상에서 많은 그 댓글이 어떤 댓글이 올라오냐면 대형어를 모르시는 분, 안 키워보신 분 네. 회치수조 같다 네. 바닥재가 없고 레이아웃이 없으니까 네네. 소형어들은 바닥재를 하고 유목을 하고 수초를 심고 아기자기하게 키우는데 대형어들은 그냥 제형을 보면 물과 고기만 있으니까 네. 횟집에 가보면 간성도 뭐 도다리, 광어 이런 게 물하고 그냥 고기만 있으니까 회치수조 같다 키키 이러는데 이 대형어를 만약에 레이아웃을 한다면 이만한 크기의 물고기가 헤엄치다가 네.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조명을 만약에 어두운데 제가 나가 있다가 와서 조명을 킨다던가 아니 사람이 이렇게 두드렸을 때 깜짝 놀라서 물고기가 헤엄을 빠르게 치잖아요. 그런데 구조물에 부딪혀서 상처를 입고 눈을 부딪히면 눈이 터질 수도 있고 그래서 레이아웃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형어를 보면 또 왜 레이아웃을 안 하냐 소형어는 보면은 조그만하기 때문에 군영하는 맛 이런 걸로 보지만 대형어는 그냥 한 마리에 이 물고기를 감상하는 겁니다. 이 발색을 그냥 감상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굳이 레이아웃을 안 해도 물고기 하나만 감상하더라도 그 멋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소형어랑 틀린 겁니다. 네, 감상해야 하는 그냥 여기서 보기만 해도 떠다니는 맛이 있네요. 그렇지. 그냥,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쌍고기지만 네. 예를 들어서 수천만 원짜리 아시아나 홍룡을 넣는다. 레이아웃이 필요 없지. 천만 원짜리 용을 넣는데 그걸 뭐 레이아웃을 보고 있어. 아 근데 저렴한 고기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그만한 네. 그러니까 가격이 싸더라도 이게 막 대형어는 이렇게 옥시도라스가 지금 70급이 넘는데 70이요? 예. 제가 63cm 때 입수한 건데 네. 제가 얼추 생각하면 70cm가 넘을 겁니다. 와, 그러면 얘가 발색은 없지만 치치하지만 네. 커지면 웅장하잖아요. 네, 네. 그런 맛이 있어. 큰 맛. 맞습니다. 예. 그런 맛이 있습니다. 대형어는. 아 옆에서 보니까 옆모습이 엄청 기네. 머리 작아 보이게. 이거를 뜰 때 이 물이 아마 이 정도는 다 물바다 될 겁니다. 으악! 으악! 아 잠깐만. 나 뒤에 뒤에 물 들어가면 나 초고기가 좀. 으악! 진짜로 물바다 될 거고 제가 넣을 때도 네. 물바다 됐고. 네네. 아 이렇게 됐네. 이거를 제가 뜰 채로 떠봤는데 뜰 채가 다 부러져서 버려버렸습니다. 아... 엄청납니다. 꺼내보면 더 커. 네네. 여기서는 작아 보이는데 꺼내보면 더 큽니다. 그래서 대형어는 이 대형어 자체를 감상하는 거다. 그래서 레이아웃을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불필요하다. 네. 예. 대형어가 다칠 수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소형어는 만약에 제가 소형어를 키운다 하면 이렇게 횟집수조처럼 저도 안 키웁니다. 아기자기하게 네. 꾸밉니다. 저도. 그래서 아까 키우는 맛 때문에 대형어를 좋아하시고 또 이런 대형어들 강력 때문에 레이아웃이 필요 없다. 그렇죠. 아 맞죠. 예예. 예. 좋네요. 만약에 제가 지금 뭐 냉미값하고 전기값이 부담이 안 되면 계속 네. 키우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얘들이 네. 실증 나서 처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구독자님들. 아,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대형어 컨텐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어항이 이렇게 정리하게 되셨는데 약간 아쉽진 않으세요? 아쉽죠. 그러니까 어항은 정리 안 하고 물고기만 정리하고 그러니까 물고기를 예, 바꾸게 되셨네요. 예, 물고기를 정리하고 아쉬운데 제가 노또 맞으면 다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규정이 대형어시니까 아쉬. 예예. 예. 얘들은 죽을 때까지 성장하기 때문에 질리질 않아. 딱 요게 맞으신 분. 이게 계속 그러니까 모양이 변하니까 네. 질리질 않는데 만약에 구피를 키운다면 구피가 모양이 안 변하잖아요. 네. 한 6개 정도 키우면 더 이상 안 크잖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게 아무리 화려해도 실증이 나더라고요, 저는. 아, 또 그 그러니까 개인 취향이 있는 거지. 그러면 로또를 빨리 맞으실 수 있도록 예. 제가 돈을 성공하면은 네. 다시 대형어를 이런 거 말고 그다음에 그냥 아시아나 용을 네. 이렇게 개체수를 많이 해갖고 한번 길러보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예. 네, 끝으로 마지막 질문. 예, 예. 여기서 제일 애착이 갔던 고기. 여기서 제일 애착이 갔던 고기는 없습니다. 예? 호주바치. 호주파치. 예. 농어간데 호주파치를 제가 4마리 길렀는데 치우 때부터 길러서 70급을 찍었는데 걔가 서열 1위였습니다. 네. 1300 수조에서 가밀로 키우다가 불의병이 와서 죽었고 70급이 암놈이 걔가 죽으니까 이 테멘시스들 아이스팟이 공격해서 맞아서 죽었습니다. 아... 그래서 제일 애착 갔던 고기는 다시 한번 키워보고 싶은 고기는 호주 바라문디. 호주 바라문디. 이거 다 빼버리고 호주 바라문디만 네. 한 10마리 정도 대형을 길러보고 싶어요.
솔직히. 그게 광택 비늘이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청동빛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다시 한번 길러보고 싶다. 그러니까 호주 바람인디를 제가 기르는 대형어에서는 제일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만약에 끝으로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만약에 한 마리를 남긴다. 네, 진짜 한 마리만 딱 남기고 싶다. 가무치를 남기고 싶네요. 가무치. 네, 가무치. 가무치의 매력이 뭐죠? 가무치가 저게 그 민물의 제왕. 네. 크, 폭군. 네. 한 1m50을 한번 키워보고 싶어요. 도전. 야생개체처럼. 엄청 멋있게 하겠네요. 머리통 이만해집니다. 네. 와. 머리통이 이만해져갖고 제 머리만해집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만 딱 기르는 물고기로 딱 하면 가물치가 1등급이지 않겠나. 왜냐면 그 파워풀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제가 작아 보이지만 커지면 엄청날 것이다. 그 사람을 잘 따라. 아. 가물치가. 머리가 좋네요. 예, 예. 가물치를 그러니까 개처럼 이렇게. 여기 보시면 저희 그 우리 순이. 순이. 예, 순이. 순이 아니요? 순이 이렇게 있는데. 네. 진돗개입니다, 구독자님인데. 네, 이렇게 네. 진돗개 상결됐는데. 네. 이렇게 잘 따른단 말이죠. 가물치 네. 오래 키우면. 그래서 한 마리만 기른다면 가물치를 대형으로 한번 키워보고 싶다. 이렇게 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아, 저는 경주에 위치한 빠박이님 댁에서 이상 DK였고요. 예, 빠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빠이빠이.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우 TV.